같은 에너지 드링크는 아니지만 몰토를 오. 구독과 좋아요 제발요. 레오루 아 전화 짜잔 레오입니다. 아 레오가 얼굴이 피부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어제 컴퓨터가 또 막 계속 고장나고 저를 아프게 힘들게 하는 바람에 사람 모셔서 한 4시간 정도 잤나? 지금 거제도를 가려고 하는데 친구들 짐을 싣기 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의 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마술 받침대, 그리고 이거는 꽃 피는 화분, 그리고 마술 도구들, 의상, 그리고 촬영할 삼각대, 그리고 옷가지랑 여타 기타 부품들, 그리고 현지에 가서 신을 신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친구인 뚱띠. 뚱띠 안녕. 뚱띠가 함께 갑니다. 지금 바람이 지금 너무 세게 불어요. 그래서 바람 소리 들으세요? 와 너무 무섭습니다. 얼른 빨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짐을 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가 짐을 다 싣고 편의점에서 너무 졸려서 가다가 졸 수도 있기 때문에 몬스터 이 몬스터가 좀 강력하거든요. 뭐 하식스도 있고 뭐 레드불도 있고 그런데 레오는 몬스터를 좋아합니다. 몬스터를 좀 먹으면 잠이 좀 잘 안 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저걸 먹어서 오늘 저녁에도 잠을 못 잘까봐 문제인데 여하튼 제가 졸음운전을 안 하고 거제도까지 잘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거는 좀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훨씬 낫네요. 그리고 서울대 뭐가 있어서 대자화가 여섯 개에 3,000원 3,000원밖에 안 돼서 갈 때 홀라당 하나씩 마시려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팀앱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2시에 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2시 45분입니다 2시 45분 그냥 또 가서 퇴근길에 교통체증이 일어날까봐 제가 가야되는 곳은 오늘 묵을 숙소거든요. 오후 7시 10분 도착입니다. 4시가 25분 걸리고요. 400km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통영대전 고속도로 경로로 안내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7시 11분입니다. 7시 11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50m 좌회전입니다. 어떻게 가야 하냐면 어떻게 가는지 한번 경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가 거제도입니다. 쭉! 지금 레오가 운전을 해서 거제도를 향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에너지 드링크 배틀그라운드에서 나온 에너지 드링크 같은 에너지 드링크는 아니지만 몬스터를 오 갑자기 정체 구간 서울은 말이죠 너무나도 헬입니다. 지금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이 도로 위에 있는데요.
옆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 한 시속 한 30km? 40km 정도 가다서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조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조금 있다가 교통이 조금 원활해지면은 또 카메라를 끄고 내비게이션을 켜서 열심히 거제도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는 조금 없고요. 그리고 살짝 추워졌어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뭐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무슨 귀경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엄청나게 늦게 도착하겠죠? 으아앙! 하지만 운전 중에 핸드폰 조작은 위험하니까 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드디어 레오가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빠라바빠빠 빠라바빠빠 빠라바빠빠. 레오가 어제 저녁에 엊그저께 저녁에 에어비앤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해서 거제도에 있는 숙소를 이렇게 검색해서 예약을 했거든요. 남자 혼자서 쓰기에는 뭐 하룻밤 그냥 자고 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무료함을 달래줄 TV도 있고 제가 오늘 푹신하게 잘 침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긴 뭐지? 뭐야? 비밀의 공간 보일러가 있네.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도 잘 돌아갑니다. 물도 있네. 종이컵도 있고. 그리고 너도 잘 왔지? 까꿍. 안녕. 냄비도 있고 배고프면 라면도 끓여 먹으라는 냄비도 있습니다. 옷장도 아주 깔끔하고요. 화장실 저기 화장실인가 보다. 오, 화장실도 나쁘지 않습니다. 친구들, 원래 레오가 오늘 좀 맛있는 거 좀 저녁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서 어딜 못 나가겠어요. 그냥 저는 씻고 취침에 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연이 끝난 다음에 거제도 이곳저곳을 한번 탐방할 계획인데 그때 맛있는 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제가 자려고 그랬으나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어떤 걸 시켰냐면은 혼자 와서 다른 거는 못 시키고 물회를 하나 시켰거든요. 삼각대를 갖고 왔어야 됐었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찍을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먹으면 돼요? 이거 세 번 떠서 넣으시고요. 네. 비벼서 드시면 국수도 나올 거예요. 그 반 정도 드시면 국수 넣어 드시고 부족하면은 네. 밥 비벼 드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세 번이요. 오. 오. 감사합니다. 비벼서 드시다가 국수 네. 넣어가지고 드시고 부족하면 밥도 비벼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게 생겼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점심 먹고 하루 종일 운전한 다음에 이걸 보니까 침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오, 국수도 나왔어요. 오, 예쁘게 생겼다. 오늘 먼저 이거를 한 반 정도 먹고 그 다음에 국수 먹고 밥까지 클리어하는 상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냄새가 이렇게 맛있게 나지? 물회. 맛있는데요? 매운 그냥 바로 비벼서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맛있다. 그리고 국수가, 제가 국수가 이게 옥수수 국수인 것 같아요. 옥수수 국수 색깔이 안 하얗지 않고 노래요. 밥도 같이 밥 소화. 응? 바지 넣었어. 이렇게 먹어버리기. 일단 회를 한번, 그냥 회만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바다가 있어서 그런지 회가 아주 맛있어요. 오, 네? 감사합니다. 아, 서비스 감사합니다. 김과 참치 역시 이 거제도의 임심은 어우 대박인데요. 참치를 한번 와사비를 비벼주고. 와사비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참치. 살짝 찍어서 기름을 쌓아서 맛있어. 매운은 빨리 먹고 들어가서 잔 다음에 내일 공연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쌉 쌉.